예작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3월 13일 수요일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6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보시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냥 들어가시지 않고 제자 둘을 보내시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풀었을 때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새끼 나귀의 용도를 물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일러줍니다.
그것은 주가 쓰시겠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일련의 계획과 행동은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가장 분명하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스가랴서는 그 왕의 공의와 겸손을 강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왕임을 스스로 인식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걸어오신 그 길을 잠시 멈추고 나귀를 준비시키십니다. 그 외에도 구약의 몇몇 말씀들이 나귀를 타시며 들어오시는 왕의 모습을 예언합니다. 비록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마가는 다른 공간 복음처럼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는 최대한 절제하지만 예수님의 일련의 행동들이 왕의 신분임을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말씀들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여정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나귀 새끼를 구하고 타는 일에도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던 두 명의 제자와 그 나귀의 쓰임새를 묻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내어준 그 익명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순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순간에는 언제나 제자의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순종하심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즉시 반응한 이들처럼 내 삶에 요구하시는 일에 즉시 반응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7절 이하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 위와 길에 펴는 것을 보면 무리들은 왕의 모습에 환호를 보냅니다. 특별히 9절의 반응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표현들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 인용한 찬송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곧 구하시리라는 기도와 찬양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바로 이어 등장하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는 말과 잘 통하는 노래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다윗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리들의 호응과 기대보다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십니다. 지금 대중의 환호를 부정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진정으로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호응에 동요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을 넘어 온 인류의 왕으로 고난받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이고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가장 먼저 가신 곳을 성전으로 기록합니다. 마치 이 성전을 새롭게 하실 주인의 모습으로 둘러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으로 사명의 길을 가는 분은 대중의 환호에 동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뒤에 무리의 돌아섬도 그분의 길을 막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반응과 환호 소리는 순종과 사명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일 때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지나 묵묵히 성전 안으로 들어가 둘러보시며 자신의 일을 하신 주님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일에 전력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나귀를 타심으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주님처럼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이 짧은 명령 하나만 들고 가는 제자들과 그 명령에 순종한 그 익명의 사람처럼 단순한 말씀에 즉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맡기신 일과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